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PBR, Physically Based Renderer라고 하죠. 흔히들 이제 여러분들 GPU 렌더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는 뭐 CPU 렌더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표적인 렌더러는요, 총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옥테인, 그다음 두 번째가 레드시프트, 세 번째 코로나 렌더, 네 번째 아놀드 렌더.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품질, 속도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 있는 그런 네 가지 렌더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네 가지 렌더러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쓰면 좋고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렌더러를 선택할 때 어느 정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되었고요. 일단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 거니까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렌더러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는 그런 영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먼저 옥테인 렌더. 현재 지금 스네어 4D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모션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렌더러죠.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 그리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장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저는 코로나 렌더와 레드시프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옥테인을 쓰진 않아요. 하지만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옥테인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3D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네 개의 렌더러 모두 다 메이저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렌더러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셔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쭉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옥테인 X4 macOS is out now 돼 있죠. 맥용으로도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겁니다. 자, 일단 뭐 가격대는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모든 렌더러가 비슷한데요. 가격들은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가격대는 아니에요, 사실. 일단 모든 렌더러가 마찬가지인데 월마다 결제를 하든지 아니면 연간 결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뭐 가격이나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떤 게 어떤 것보다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이런 건 없어요. 모든 이런 렌더러들은 다 트라이얼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를 미리 또 테스트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옥테인 렌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트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좀 따뜻한 느낌, 뽀샤시한 느낌 이런 질감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테스트된 아트웍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좀 뽀샤시하고 조금 시네마틱한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질감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완전한 극사실을 표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톤이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렌더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옥테인이 극사실을 표현하지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렌더러들보다는 극사실에 기반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런 좀 시네마틱하고 드라마틱한 이런 렌더에 좀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옥테인 같은 경우는 소규모 스튜디오든 포스트 프로덕션이든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모션 그래픽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렌더러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실무에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문자들이 가장 선호를 하는 렌더러일 수도 있겠습니다. 단점은 제가 직접 사용은 안 해봤어요. 저도 초반에 공부를 좀 했지만은 사실 깊게 공부를 한건 아니고요. 옥테인을 쓰는 프리랜서들이나 회사들하고 일을 많이 해봤는데 다른 렌더러들에 비해서 자유도가 좀 높진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느낀 점이고요. 뭐 그렇지 않다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랜서나 소규모 그룹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좀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잠깐 툴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옥테인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세팅에 들어가시면은 옵션들이 있어요. 이렇게 노드, 아웃 오브 코어에서 각각의 어떤 디테일한 옵션들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테인 다이얼로그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라이트라든지 카메라 등볼 수가 있고요. 매터리얼, 그죠? 그 다음에 뭐 렌더를 할수 있는 이런 창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능적인 면에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 툴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옥텐 렌더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다른 렌더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하나 팁으로 또 드리자면은 렌더러를 선택하실 때 이런 아트웍들을 검색해서 많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확연하게 좀 다르거든요, 느낌들이. 그것들을 중점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선택하는데 좀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레드시프트입니다. 시네마4D 맥슨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기존에 옥테인을 쓰시던 분들 중에서 시네마4D를 사용하시던 분들은요, 레드시프트로 많이 갈아타는 또 추세예요. 왜냐하면 확실히 옥테인보다는 좀 더 자유도가 높아요. 그리고 옵션들이 굉장히 많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옵션이나 어떤 용어들이 V-Ray하고 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V-Ray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사용하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일단 이 친구도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월 구매가 아니라 그냥 라이센스 하나당 구매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트웍을 보시면은 옥테인하고 좀 다릅니다. 옥테인보다는요 조금 더 쨍한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좀 비비드한 컬러를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옥테인보다는 좀 더 극사실에 가까운 뭐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색감이나 톤들이 좀 쨍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카메라로 비유하자면 옥테인 같은 경우는 캐논? 약간 그런 느낌이고 얘 같은 경우는 소니 카메라 같은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샤프하고 쨍한 느낌, 그리고 좀 강한 색감들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고 좀 극사실에 가까운 그런 효과들을 보여주는 게 있고요.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좀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닐까 싶네요. 일단 옥테인하고 레드시프트는 양대산맥이에요. 옥테인은 옛날부터 사용하던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깊이가 있어지고 사용자층이 두터워요. 레드시프트는 물론 이전에도 많이 사용들을 하셨겠지만 맥슨에서 인수를 하면서부터 스냅4D를 사용하시던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대형 프로덕션들이나 포스트 프로덕션들이 레드시프트로 또 많이 갈아타는 추세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게 좀 애매하지만 옥테인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나 개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드시프트는 좀 대형 프로덕션에서 사용되는 워크플로우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두텁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작업들에 많이 사용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어떤 렌더러를 쓰는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시네마4D를 사용하는데 어떤 렌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대한다, 이런 것들이 코멘트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레드시프트 같은 여기 있죠. 레드시프트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지금 제가 코로나를 잠깐 켜놓은 건데요. 일단 레드시프트를 한번 볼게요. 비교가 되시나요? 어마어마하게 옵션이 많습니다. 정말 많죠. 그냥 열어놓고 봐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디테일을 더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굉장히 어려워요. 옥테인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정말 렌더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이 없으면은 사용을 못할 정도로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요거는 마스터 하시면은 정말 굉장히 자유도 높은 표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어렵게 공부한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 Material, Light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종류가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요 시네마4D 어드밴스 렌더러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을 거예요.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구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맥슨에서 레드시프트를 인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장 최적화된 어떤 렌더러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스냅4D를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서드파티 렌더, 그러니까 PBR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시프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천을 한다는 것 뿐이지 아, 너 말 듣고 내가 레드시프트 써봤는데 옥테인보다 별로던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용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 말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런 것들만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옥테인과 레드시프트는 GPU 기반이에요. 그래픽카드로 렌더링을 거는 렌더러죠. 이 다음에 설명드릴 렌더러가 바로 또 제가 사용하는 코로나 렌더인데요. 코로나 말이 좀 그렇죠. 네, 요즘에 좋지 않은 어감으로 다가오는 렌더러이긴 한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일단 보시면요, 지금 제가 뭐 작업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코로나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옥테인과 좀 닮아 있습니다. 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단순하고 쉬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옥테인하고 좀 닮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은 좀 달라요. 옥테인보다는 조금 더 자유도가 높습니다. 스탠포드의 기본 매터리얼을 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도 있다고 누군가는 얘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렌더러를 사용하실 때요. 매터리얼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매터리얼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터리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적화되어 있는 거 사용하셔야 돼요. 뭐 스냅포드의 호환이 좋아가지고 그냥 써도 된다. 하지만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는 CPU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CPU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디노이즈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를 사용을 하거든요, GPU를.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이 가격 정책이 옥테인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좀 극사실에 기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드시프트와 옥테인의 중간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인테리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죠. 그죠? 보시면은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테리어 관련된. 왜냐하면 이제 극사실에 기반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가장 잘 되어야 되는 그런 프로덕트에 최적화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극사실에 좀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다른 어떤 아트웍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나는 이런 때깔이 좋네, 나는 저런 때깔이 좋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코로나를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CPU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컴퓨터들이 대부분 CPU 렌더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재들을 최적화해서 이용을 하려면 CPU 렌더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코로나를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픽카드 렌더러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를 사야 돼요. 기존에 만약에 내가 맥을 쓰고 있었는데 PBR을 쓰고 싶어. 근데 그래픽카드를 엔비디아를 쓰고 있지 않아. 그러면 못 써?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CPU 렌더를 하나 더 공부를 했던 거예요.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컴, 즉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붙어있는 이런 컴퓨터로만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디 출장을 갔다든지 놀러 갔어요. 근데 급하게 아트웍을 뽑아내야 되는 일이 생겼고 뭔가 테스트샷을 보내줘야 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해서 그럴까요? 아 제가 GPU 렌더를 쓰는데요. 메인컴이 집에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에 못해드리겠는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지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맥북이나 혹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고 있지 않은 랩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냥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CPU만 있으면 되니까 모든 컴퓨터에 CPU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속도가 좀 느릴지언정 작업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CPU 기반의 렌더러도 하나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포괄적인 프로덕트를 할 때는 레드시프트라는 GPU 기반의 렌더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속도 차이가 좀 납니다. CPU보다는 GPU가 좀 더 빨라요. 이 두 가지의 속도 차이가 왜 나며 왜 좀 더 효율적인 게 GPU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좀 나와요. GPU가 무조건 효율적이지만 않아요. 또 단적인 예로 들면 열 손실이 되게 크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CPU보다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3D 소프트웨어처럼 PBR도 다 그들만의 특성이 있어요. 만약에 배우는 사람이 내가 옥테인을 써보니까는 인터페이스라든지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난 너무 좋은데 얘가 가지고 있는 시네마틱한 톤들이 너무 좋은데 이러면 쓰는 거예요. 이게 GPU다 CPU다 뭔 상관이 있어요. 레드시프트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아놀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만 기본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고 사용하시면서 좀 깊게 파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좋은 선택을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놀드 렌더러. 아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인수를 했죠. 이게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 가격대가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고가의 맥스나 마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놀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것들은 뭐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좀 잘 몰라요.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극사실에 굉장히 기반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요. 특히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극사실에 기반된 어떤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아놀드는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이것도 맥스나 마야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대중적인 툴입니다. 그런데 아놀드는요. 옥테인과 레드시프트나 코로나가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뛰어난 요소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냐? 바로 툰 렌더입니다. 툰 렌더. 툰 쉐이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사실 다른 렌더러도 툰 쉐이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때깔을 낼 수는 있는데
정확도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지면 아놀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페인팅이나 혹은 이런 그래픽화한 렌더러를 많이 사용하는 유저다라고 한다면은 또 아놀드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놀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놀드 옵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놀드 렌더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얘도 비슷하죠, 사실. 얘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랑도 비슷하고요. 일단 옵션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이 친구도. 사실 코로나도 굉장히 쉽긴 한데요, 그만큼 쉬운 게 또 아놀드예요. 그리고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옵션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아놀드 같은 경우는 CPU와 GPU 둘 다 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렌더러들에 비해서 또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렌더러들에 비해서는 또 특장점이 또 있는 그런 렌더러입니다. 자, 근데 왜 나는 아놀드를 사용하지 않을까? 사실 처음에 접근했던 게 코로나였고 그 다음에 GPU 렌더가 필요해서 공부를 하려던 찰나에 간접적으로 많이 써본 옥테인보다는 레드시프트를 한번 공부해보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느낌적인 느낌 가지고 이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레드시프트가 좀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레드시프트를 사용을 했는데 뭐 다른 사용자분들의 어떤 의견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놀드도 굉장히 배울 가치가 있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옥테인이나 레드시프트나 코로나의 어떤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특화된 어떤 기능, 바로 툰쉐이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렌더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 아놀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네마4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맥슨에서 인수한 레드시프트, 앞으로 시네마4D와 가장 최적화를 잘 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사실 레드시프트를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물론 나중에 툰쉐이딩이 필요해서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아놀드를 공부해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스피디하게 네 개의 렌더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아트웍의 품질을 낸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드렸어요. 사실 어떤 렌더러를 사용하든지 간에 이거는 사용자 몫이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옥테인 같은 경우는 시네마틱하고 드라마틱한 뭔가 좀 색감이 풍부하고 뽀샤시한 느낌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 렌더러다. 덧붙여서 당연히 PBR이기 때문에 극사실에 기반되어 있는 렌더러이기 때문에 극사실적인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개인이나 프리랜서가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직이나 혹은 입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가장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렌더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레드시프트, 이거는 시네마4D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상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시네마4D와 가장 우선순위로 최적화가 되는 렌더러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는 좀 쨍하고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 그리고 샤프한 어떤 그런 이미지 엣지가 살아있는 그런 렌더링 그러면서 좀 더 극사실적인 효과를 내는 그런 렌더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옥테인과 레드시프트 두 개는 GPU에서만 렌더링이 가능한 거고요. 맥이랑 윈도우 둘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코로나 렌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네 개의 렌더러 중에서 가장 쉬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네마4D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렌더러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나 건축처럼 뭔가 극사실화된 이미지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렌더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CPU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끝으로 아놀드 렌더, 아놀드 렌더는 CPU, GPU 둘 다 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옥테인이나 레드시프트나 코로나보다 훨씬 더 극사실적인 표현에 강력한 렌더러다. 그리고 툰쉐이딩이 짱이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속도적인 면에서 제가 체감하기로는 빠른 순으로 말씀드리면 옥테인, 코로나 비슷비슷하고요. 그 다음 레드시프트, 그 다음 아놀드예요. 아놀드는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렌더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느립니다. 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사실상 요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PBR, Physically Based 렌더러 이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장점이나 단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어요. 단점은 옥테인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예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선택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렌더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잘 되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